마지막에 내가 너를 굉장히 원했고 네. 처음에 테스트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입장이 되게 곤란해. 죄송합니다. 눈을 키. 아 그게 아니고 아니, 저도. 아 농담이고. 아, 네. 아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. 아예 예.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와서 뭐 불편하고 만약에 네네. 그런 부분 있으면 내가 대신 얘기해줄 수가 있잖아. 아, 아 너의 입이 돼서. 아 네네네. 이 방송을 떠나서 우리는 네. 난 팀이라고 생각하니까. 네, 맞습니다. 아, 근데 솔직히 지금 저 예전에 운동할 때부터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별로 그런 걸 신경을 잘 안 쓰고. 야구할 때. 예. 네, 그래서. 어. 지금도 여기 와서 솔직히 너무 재밌고 그리고 선배님들이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냥 신나서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. 아 그냥 누가 지금 뭐 우리가 팀이 이기던 지던 어떻게든 말던 넌 재밌게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.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그렇고 토요일 날도 가끔 이제 개인 연습 이제 하거든요. 가서 할 때는 또 그때는 좀 조금 잘 되는데 여기 오면 이상하게.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뭐 훈련 방식이라든지 전술이 마음에 안 든다. 아 이거 저는 축구를 잘 모르는데 전 동네 축구밖에 안 해봤고요. 어. 수비를 오늘 처음 이제 해보면서 야, 수비가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고. 힘들지. 네. 이 라인을 꼭 줄 맞춰서 다니다 보니까 수비를 더 놓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개인적으로. 이쪽이 비어 있으니까 저는 그쪽으로 막 뛰어가고 하는데 갔다가 또 올라가서 죽겠고. 근데 그 라인을 맞추는 게 과연 이게 좋은 건지. 아, 내 전술이 잘못됐다. 아니. 아 라인을 내가 고집하고 있는데 그 라인. 아니.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같이 이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딱 가면 팀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. 근데 연습 때 이제 그 2, 3 어, 전술 예, 전술련 이대로만 가도 제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네, 효율적으로 쳐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쪽이 안 움직이시니까 제가 막 더 뛰어가는데 이제 결과는 열심히 뛰었는데 왜 이게 네, 힘은 들고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냐하면 그치. 저희 야구에서는 이제 수비 커버도 들어가고 베이스가 빵꾸 났으면 베이스도 커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비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좀 본능적으로는 되는데. 이게 운동마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치, 다 색깔이 다르고 또. 네, 그런 것들이 좀 팀워크가 좀 잘 안 맞지 않나. 그래서 오늘 같은 전술 훈련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다 프로 선수니까 네. 그거를 전술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이 네, 있잖아요. 그쵸. 기본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전술을만 해봐야 이해를 못해. 네. 그러니까 이 전술훈련까지 오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이 네.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. 아, 맞습니다. 그러면 그 전에 개판이었어. 네, 저도 그 처음에 보고 야, 저 정도면 나도. 근데 네가 지금 개판이야. 네. 아니야, 잘하고 있어. 네.